살며시 손짓하며 나를 부르네. 나의 마음 꿈길 따라 찾아가리라.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나는 철모를 베개 삼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편지 한 통을 전해줬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내 유일한 여자친구 오프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도 옥구리와 나는 언제나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는 생각을 떨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옥구리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에 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보고픈 내 친구 그대는 용감한 우리의 국군이라고 어젯밤 꿈길에는 가슴에 기급장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더이다. 옥분이를 생각하는 내 마음에 변화가 있듯이 나를 생각하는 옥분이의 마음에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고향을 떠나 내가 군에 입대하던 날, 오프니의 아쉬운 듯한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프니는 편지 끝머리에 이렇게 예쁘게 적어놨습니다. 고고픈 내 친구 그대 말하리라 했던 것은 3년을 기다리는 나를 생각해서도 용감한 그뿐이 되어온